자, 이번에는 살짝 마무리. 자, 이거 간단해요. 자, 우리가 뭐, 보통 춤추다 보면 이자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마무리. 제가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마무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2번. 이자세가 거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나가면,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잡고, 이자를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건 그대로 카드 쳐서 딱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사사 마무리하고 간단하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다시 사사 마무리는 이렇게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등 뒤로 건너가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나가는 거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주죠. 그래서 풀어요.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이렇게 여성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사사 마무리는 이 상태에서 또 남성의 그 여기서 항상 이자세가 나오는 거를 제가 사사 마무리하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그대로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이렇게 여자가 나한테 지금 돌죠. 그래서 돌려서 탁 붙여서 마무리. 자 이거 들어가는 길은 제가 속성이 좋은 분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지나가면 남성이 스피드 가서 여성을 살짝 마무리로 보내는 기술에 등 뒤로 건너가고 다시 또 여기서 남성이 또 달아줍니다. 그러면 또 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또 여성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내주면서 또 돕니다.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남성이 살짝 여자가 지나가는 걸 감아요. 감아주고 풀어서 다시 살짝 마무리 치고 싶다. 그러고서 또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사 마무리. 그래서 그냥 벌려주면 사사 마무리. 제가 만든 용어예요. 사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 좀 동작 화려해서 제가 그냥 사사로 그냥 이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카트로 되어있고요. 지금을. 사사 마무리. 사사 마무리는 제가 한번 막 카운트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다 하면은 눈썹이 좋은 분은 그냥 버져먹는다. 그래서 사사 마무리는 카운트는 이거는 그냥 좀 자신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서서 그대로 서서 여자만 이렇게 돌리셔도 타시면 됩니다. 사실은 돼요. 자 근데 이 상태가 됐을 때 여성을 밀어서 다시 한번 자 똑같은 자세 만들었죠? 자 이때는 좀 뽀닥뽀닥 하려면 남자 오른발을 쫙 벌리면서 몸이 갑니다. 몸이 뻗고 풀어주고 나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때 이건 딱 이때도 카드 시켰으면 풀어서 태생까지 돌아줍니다. 자 멋있게 돌아주고 여성을 남자의 안 노는 방향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제 동영상 보면은 다 좁은 데서 놀고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아무리 뭐 길게 보여줘야 그걸 다 개뿔이 못 써먹어요. 부딪히게. 그래서 가능하면 적재적소 안 부딪히는 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마무리의 포인트 두 가지라고 했죠. 사사 마무리의 포인트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서서 돌리느냐 아니면 몸을 뻗어보나게 하느냐. 그래서 4단계 들어가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도 이제 사사 마무리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뽑아줘야겠어요. 시원시원. 아니, 이게 떨어뜨렸다. 자, 이게 떨어뜨리면은 그대로 틀어주면서 남자가 돌아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등 뒤로 건너가는데, 이때도 중요해요. 이때도 남성이 도는데 여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남성이 돌면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감으면 또 맛이 또 좋아요. 그래서 막 그대로 풀어서 등 뒤로 건너가서 자, 그래서 사실 마무리 좀 간단하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